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사이쿄 도깨비입니다. 자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떤 실험이냐, 바로 자동차를 이용한 실험입니다. 제 자동차 티코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, 일단 제 자동차에는 에어백이 없습니다. 에어백이 없어서 제가 에어백을 직접 만들어서 그 에어백이 잘 활용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떤 걸로 만들 거냐, 바로 이건데요. 약국에서 산 풍선입니다. 자, 이 풍선으로 엄청 크게 분 다음에 앞에다 달고 제가 급정거를 했을 때 에어백이 잘 활용이 될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아 근데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. 티코를 탈 때는 필수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다,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, 일단 첫 번째로 이 풍선이고요, 두 번째 면장갑,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자 그럼 여러분,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켜시죠. 자 여러분, 이 풍선을 바로 한번 불어볼게요. 미끌미끌하다. 풍선에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. 미끌미끌해요. 엄청 크게 불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딸기 냄새. 왜 딸기 냄새가 나지?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자 이제 묶은 다음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안 묶여. 터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. 오케이 묶었다. 묶었어. 자 이걸 이제 여기다 달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로 살짝만 붙여줄게요. 여기 고정만 되도록요. 오케이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이렇게 안전장비까지 착용을 하고 과연 이 풍선이 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할게요. 테이프를 붙이니까 풍선이 자꾸 터져버리네요. 벌써 3개째 터졌습니다.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. 진짜 이번엔 진짜입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속도가 느렸나봐요. 다시 한번. 자 여러분,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3, 2, 1. 진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마지막으로. 진짜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. 아 이게 에어백이 안 달리는 이유가 있었네. 위험한 속도까지 나가질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진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이 차에 에어백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. 아 진짜로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속도도 100km도 겨우 찍고 그 브레이크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. 에어백이 없는 이유가 있네. 참나. 와 황당한,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일어날 줄이야. 와 3차 시도. 자 갑니다. 오빠 속도가 80km까지 나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. 와 뭐냐 이거 진짜 황당하네. 네 여러분, 이렇게 제가 이 풍선을 가지고 에어백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,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티코에 에어백이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. 속도도 위협할 만한 속도도 나오지도 않고
앞으로 꼬꾸라지지도 않고 에어백이 터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벽에 부딪히는 실험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번 실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에어백 콘돔 실험 뭐 결과는 정말 황당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